안녕하세요. 13kg를 감량한 정단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살찌는 음식을 먹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뻔히 살이 찔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이게 순전히 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뒤에서 자극하는 제2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람 몸에는 1kg이 넘는 장내 세균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인간의 전체 세포수보다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죠. 그 중엔 몸에 이로운 유익균도 있고 해로운 유해균도 있습니다. 최근 유익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유산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중에 많은 유산균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균들만 제품으로 나올 수 있고요. 모든 유산균이 살이 빠지게 하진 않습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살을 찌울 수도 있고요. 이번 영상에선 유산균이 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유산균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장내 세균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면역세포에 작용하며 염증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의 90%가 장세포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는 장내 세균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 침입 물질이 많으므로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내에서 생산됩니다. 장내 유익균은 알레르기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인간의 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뇌와 소통을 하고 있죠. 먹는 음식의 종류를 내가 선택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매번 같은 음식을 고르지 않듯 순전히 내 머릿속만의 선택은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를 많이 먹는다면 채소에 적합한 장내균이 많아지고요. 햄버거, 튀김, 피자를 많이 먹으면 그에 따른 세균이 생성됩니다. 어떤 세균이 많아지냐에 따라서 먹고 싶은 음식에 영향을 주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식생활을 할 경우 이런 걸 좋아하는 장내 세균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소를 먹으면 가스가 나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불편함을 느끼죠. 채소 친화적인 세균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세균이 많아질 경우 채소를 좋아하는 세균의 수는 감소하죠. 햄버거, 튀김, 피자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자꾸 이것들을 달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음식들을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에 이르게 되죠.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선 건강한 장내 세균인 유익균을 보충해주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게 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우죠.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중에 주로 소장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을 락토바실러스라고 부르고요. 대장에 주로 있는 유익균종을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와 연관 있는 균은 락토바실러스입니다. 대표적인 유산균 제품이 요구르트인데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파는 그 노란 거 맞습니다. 표준 요구르트 한 병에도 유산균이 200억마리가량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되진 않죠.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까지 살아남는 유산균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유산균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 죽지 않을 것. 인간의 위에선 위액이라는 강력한 산이 분비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섭취한 유산균들도 위에서 대부분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위에서 녹지 않는 코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산균 수가 100억 이상은 돼야 뭔가 해볼 만하죠. 장에 있는 균수가 수십조입니다. 장내 세균끼리 힘싸움을 해야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으면 힘을 못 쓰겠죠. 시중엔 몇천억짜리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100억 이상은 돼야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생균이라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효과면에서 이득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기능에 따라 유산균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유산균들이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몸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좋겠죠. 소화불량에도 좋고 우울증, 암, 치매까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무거나 먹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소화기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 비만에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되었죠. 초반에 했던 실험은 실험용 쥐에게 비만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변을 이식해서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만인 사람의 변을 이식한 쥐는 살이 찌고 반대의 경우엔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여러 유산균 중에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는 종을 찾는 실험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몇몇 균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중에 알려진 건 락토바실러스 가제리 BNR17이란 균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19살에서 60살까지 62명에게 12주 동안 복용시켰고요. 조사 결과 몸무게, 허리둘레, 힙둘레가 감소했음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12주면 3달가량인데요. 감소한 몸무게는 1kg 정도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밝혀진 건 락토바실러스 람누소스 GGMCC입니다. 유산균 종에 따른 체중 감량 효과 차이점을 연구한 것이고요. 가세리 BNR17은 체중 증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가세리 L66-5는 체중을 증가시켰습니다. 람누소스 GGMCC는 여성에게서만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균들이 비만에 효과적인지 계속 연구 중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권장 용량인 100억 마리를 복용하는 것만으론 체중 감량을 많이 기대할 수 없을 거란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용량을 늘리면 살이 더 빠지는지 기다려봐야 알 것 같고요.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없이 유산균 복용만으론 살이 빠지는 결과를 얻기엔 아직 힘들 거라 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